왜, 뭐죠? 잠깐, 아니, 갑자기 밑에 그 윈도우 요즘 바뀌었으니까 이게 윈도우 몇이지? 11인가? 밑에 날씨에 빨간색 느낌표가 뜨길래 왜 빨간색 느낌표가 왜 떴나 봤는데 풍랑주의보래? 별. 자, 수학적 기하법은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오케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들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혹시? 그러니까 명제라는 게 결국에 P면 Q이다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걸 보겠다는 거야. P면 Q이다를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증명은 예 진리집합들.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어,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대우 증명도 있었어요, 그죠? P면 Q이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즉,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포함되는 것도 바뀌었다고. 그리고 세 번째, 뭐도 있었냐면 귀류법이란 것도 있었어요. 그죠? 뭐, 이거는 결론 부정을 하고요. 그래서 증명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걸 확인해서 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로 무리수 증명할 때 많이 썼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루트 3을 아니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하면서 막 들어갔던 얘기들. 오케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증명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였을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귀납법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귀납법은 귀납법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증명하는 기법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에는 왜 오더링 프린시플이라는, 오케이? 순서성의 원리라는 게 작용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은 원소들 간에 순서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순서성이란 걸 우리는 이용할 거고. 오케이? 될까? 만약에 어떤 정수집합이 있었다면, 이렇게 뭐 자연수집합이 있었다면, 1 다음 2고, 2 다음 3이고, 3 다음 4고. 오케이? 돼요? 예를 들어, 3의 배수집합을 한다면, 3 다음 6이고, 6 다음 9고, 9 다음 10이고. 오케이? 이 순서성을 이용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봐. 어떤, 진리집합 뭐 A가 있었다고 칩시다. A1, A2, A3 걔네들의 원소들이 오케이? 얘를 만족한대. 순서성이라는 게 있었대. 원소들 간에 오케이? 순서를 매길 수가 있는 집합이었어. 돼? 여기까지요. 그리고 뭐 그게 뭐 유한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집합일 수도 있어. 주로 우리한테 귀납법을 묻는 건, 귀납 증명을 묻는 건, 무한
집합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 A라는 진리, 그러니까 A라는 그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오케이? 얘가 PN이라는 명제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명제를 성립시킨다면, 오케이? 즉, PN이라는 명제가 A라는 집합한테는, 그치, 성립이 된다면, 이걸 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원래 모든 항들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어떤 수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잖아. 근데 그 무한계인데 어떻게 넣어? 무한계를 넣고 있다가 나는 죽을걸? 무한이잖아. 내 삶은 유한한데. 그잖아. 그럼 이 무한을 어떻게 증명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지. 돼? 자, 증명 방법은 이 원리는 졸라 간단해요. 자, 첫 번째. PA1이 성립함을 확인해. 첫 번째 안, 그러니까 초항 성립을 검사해요. 오케이? 초항일 때 성립하는구나. 를 확인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PAK가 성립함을 가정해. K번째가 성립함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K번째 항이 성립함을 가정할 거야. 됐니? 돼요? 자, 마지막. PAK 플러스 1. 이 성립함을 증명해.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인 거야. 이거야. 근데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K번째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함을 확인할 거야. 돼? 될까? 자, 그럼 이게, 이러면, 이거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왜 이게 되는 거지? 봐봐. 우리 처음에 뭘 했죠? 첫 번째 항이, 초항이 성립하면 검사했지. 그럼, 그리고 나서, 전항이 성립하면 다음 항도 성립한다며. 맞잖아. 맞니? 그래. 그럼 초항이 성립했어. 전항이 성립하면 다음 항도 성립한다며. 초항이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 항도 성립하겠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항이 성립했으니까 세 번째 항도 성립하겠죠. 세 번째 성립해서 네 번째, 오케이, 모든 항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미노죠. 돼? 이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기본 원리야.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이 원리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래요. 귀납법 증명의 원리에 관한 증명, 그러니까 원리에 관한 얘기를 꺼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야. 피1이 성립한대요. 오케이? 됐니? 자, 그리고 PN이 성립하면 PEN도 성립한대. 오케이. 그리고 또 PN이 성립하면 P3N이 성립한다. 오케이. 자, 다음 중 반드시 성립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 성립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 오케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P6. 두 번째. P12. 세 번째. P64. 네 번째. P80.
P100. 다섯 번째. P162.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병원 챙겨. 될까요?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P1이 성립했대요. 1이 성립하면 2도 성립하네. 1이 성립하면 3도 성립하네. 라고 얘기를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1이 성립했어. 그럼 누구도. 2도 성립하고 3도 성립해, 그치? 그럼 2가 성립하면 4도 성립하고, 그죠? 아니면 2가 성립하면 6도 성립해, 그치? 3이 성립하면 6도 성립하고 9도 성립해, 그치? 그 다음 여기는 8도 성립하고 12도 성립해, 그치? 여기는 12 성립하고 6, 3, 18도 성립해, 그치? 9, 2, 18도 성립하고 27도 성립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지. 맞니? 자, 규칙이 있죠. 2, 3, 얘는 2의 제곱, 2 곱하기 3, 3의 제곱, 그죠? 2의 3승, 2의 제곱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3의 3승. 아, 뭐 했더니? 소인수분해 했더니? 그러니까, 그래, 두배 또는 세 배밖에 안 되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더니 뭐 하는 아이들? 2와 3으로만 소인수를 가지는 아이들. 그래, 그러면, 너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오케이야, 그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오케이야, 그지? 64는 2의 6승이니까 오케이야, 그죠? 얘는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이 새끼가 답인 거지. 오, 다섯 배가 됐을 때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될 수도 있죠. 근데 안될 수도 있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얘네는 확실하다며. 소인수가 2나 3인 건 확실하고, 나머지는 몰라. 오케이? 됐니? 자, 162는 2 곱하기 3의 4승이니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4번이 답인 거죠. 돼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자, PN이 성립하면 PN 플러스 2가 성립한대요. 오케이? 근데 그럼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확인하려면, 오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인지 확인하려면, 오케이? 꼭 성립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케이? n번째가 성립하면 n 플러스 2번째가 성립한다는 거야. 두 개씩 걸쳐서 성립한다는 거지. 맞니?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1이 성립하면 p3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럼 p5도 성립하죠. p7도 성립합니다. 그죠? p9도 성립하네요. 그죠? 그럼 누구만 성립하면 돼? p1만 성립하면 누군 다 돼? 홀수는 다 돼. 그렇잖아. 맞아? 자, P2가 성립하면 P4가 성립하겠네요. P6가 성립하겠네요. P8도, P10도. 그죠? 오케이, 그럼 얘도 P2만 성립하면 모든 짝수는 다될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홀수하는 짝수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P1과 P2만 보면 끝난다는 거죠. P1과 P2만 성립하면 모든 자연수가 다 된다는 얘기죠. 가능할까요? P1과 P2. 오케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야. 귀납법의 기본 원리.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기본 원리만 작동할 거야. 잘 봐. 두 번째. 등호 성립을 증명할게요. 등호가 성립하는 걸 증명해 보일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뭐냐면 똑같아요. 첫 번째 초항 성립 볼 거고요. 오케이. 두 번째 PAK가 성립함을 가정할 거고, 오케이. 그세 번째, PA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확인할 건데, 증명할 건데, 그 증명은 반드시 PAK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AK를 이용한다는 건, K번째 식의 꼴을 재현해내면서 해결을 할 거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이거. K번째 식의 꼴을 재현해낼 겁니다. 알겠죠? 돼요? 자, 볼게요. 문제를 몇개좀 같이 좀 풀어보죠.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할까? 진짜 쉬운 거, 정말 간단한 거 하나랑, 가보죠. 자, 밑에 원래 보통 이 귀납법은 빈칸으로 나와요. 이렇게. 빈칸 말고 그냥 순수 증명을 가볼게.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축출수 n의 3승 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시그마 공식에서 배웠던 거죠. 그치? 이게 왜 그런지 증명하는 거야, 이제. 귀납법으로.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이야? 됐니? 그럼 초항은? 모든 자연수의 초항은? 1! 1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자연수는. 오케이? 첫 번째. n은 1일 때. 될까요? 좌변은 지금 1의 제곱 1 맞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인데, 그럼 1의 제곱이니까 1 맞다, 그죠? 자,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오케이, 성립. 됐죠? 됐어요? 두 번째. 이제 n은 k일 때. k번째일 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서 K제곱, 아니 3승이구나. 미안해요. 얘가 2분의 KK 플러스 1의 제곱이 됨을 성립함을 가정하죠. K번째 성립 가정.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 여기야.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서 나와야 돼. N은 K 플러스 1일 때. 1, 3승 더하기, 2, 3승 더하기, 3, 3승 더하기, 쭉쭉쭉. K 3승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 이, 봐. 이거, 귀납법 쉽게 하려면
결국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거랑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게 같은 거잖아. 증명이 됐다는 거. 결론은 여기가 그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왼쪽에다 K 플러스 1 넣은 거나 오른쪽에다 K 플러스 1 넣은 게 같으니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거 아니야. 결론, 그러니까 사실 이 귀납법은 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를 그러니까 메꾸자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 결론을 갖고 움직이는 게 편해. 알겠니? 그럼 봐. 여기서 이거 이용하자고 했죠. 얘가 뭐니까? 얘라면 볼을 제한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K,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맞죠? 더하기 K 플러스 1의 3승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들어. 4분의 K 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K 플러스 1의 3승. 될까요?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대충 K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3 돼요? 자, 4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위에 게 K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끝났네요. 제곱은 묶으면. 오케이. 자, 지금 나 이렇게 본 거야. 첫 번, 초항 성립 검사했고요. K번째 성립할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합니다. 성립하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위에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 좀 끝나죠. 그죠? 간단하죠? 그죠? 될까? 이게 일단 식이 길어서 어려워 보인다고. 그러니까 딱 봐도 문제 졸라 길잖아. 근데 막상 까보면 할만하다니까. 오케이? 되겠니? 그리고 한두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곱하기 2, 아, 그러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3.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사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 1은 1이 아니라 정확하게 1 곱하기 2의 0승인 거죠. 그렇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의 0승인 거지. 맞죠? 됐어요?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초항 뭐라고? 그치,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1, 그치. 첫 번째, n은 1일 때. 오케이? 좌변은 1 곱하기 2의 항승 1, 그리고 우변 1 빼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이니까 얘도 0, 1, 1이죠. 서로 같은 거죠. 돼요? 네, 오늘 아예 수업 끝내버립니다. 아, 이걸로? 자,
성립 맞죠? 자, 두 번째 N은 K일 때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해서 K 곱하기 2의 K-1승이 K-1 곱하기 2의 K승 더하기 1이 되는 성립함을 가정할 거. 돼요? 됐어요? 자,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돼요? 그럼 이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를 넣은 건 이걸 거고. 맞죠? k 플러스 1을 넣은 건 이었을 거 아니야. 이게 결과론적으로 쭉 해서 뭐랑 같아지는지.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은 k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 플러스 1이 되면 되잖아. 맞죠? 돼요? 자, 근데 얘라면 맞죠?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k승이라면 맞죠? 그러면 얘 봐봐. 2의 k승을 묶으면 2k이고 맞죠? 그러면 k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네요. 끝났네요. 너무 쉽다, 그죠? 그죠? 따라서 성립.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의 식이 성립. 끝난 거예요. 질문. 간단하죠? 돼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얘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곱하기 2n, 3 곱하기 2n-2, 5 곱하기 2n-4 쭉쭉쭉해서 2n-1 곱하기 1에 잘 봐.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초항은 1일 겁니다. 그죠? 맞죠? n은 1일 때 왼쪽 좌변은 몇이 돼? 1 곱하기 2, 1 곱하기 2부터 2, 1 곱하기 2까지니까 그렇지. 맞죠? 2야.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맞죠? 얘도 2야. 1 집어넣으면. 오케이. 서로 같으니까 성립. n은 1일 때 성립. 그죠? 자, 두 번째. n은 k일 때. 오케이? 1 곱하기 2k 더하기 3 곱하기 2k-1 5 곱하기 2k-4 쭉쭉해서 몇 가지? 2k-1 곱하기 2가 뭐가 되면? 3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되면 성립함을 가정하자고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거 잘 들어. 여기서부터 어렵다, 이 문제. 터프다. 자,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분이 1 곱하기, 여기다 k 넣으면 2k 플러스 2지. 2k 플러스 1이지. 3 곱하기, 2k 플러스 2 빼기니까 2k죠. 5 곱하기 2k 플러스 2 빼기 4니까 빼기 2죠. 돼요? 쭉쭉쭉 해서 2k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k 플러스 1 곱하기 2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 결국에 뭐가 되면 보일까? 저기다가 k 플러스 1 넣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2k 플러스 3. 됐죠? 됐어요? 근데 이게 이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요 식의 형태랑 요 식의 형태가 좀 다르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1 곱하기 2k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k-2가 있었으면 좋겠고, 5 곱하기 2k-4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2k-1 곱하기 2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얘를 빼먹었지. 1 곱하기 2. 맞죠? 여기는 2k-2k였는데, 그치? k-2가 됐다. 2k-2가 됐다는 거. 3 곱하기 2를 빼먹었지. 맞아요? 여기는 5 곱하기 2를 빼먹었지. 맞아요? 맞니? 그럼 여기는, 잠깐만. 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여기다 k 플러스 1 넣으면 2, k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아니, 2k 플러스 1더 곱하기 2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1로 달라진 게2 곱하기 2야? 결국에? 잠깐만. 맞는데? 1 곱하기 2. 3 곱하기 2. 5 곱하기 2. 이렇게까지 됐죠? 돼요? 그럼 잘 봐. 요게 뭐라고? 3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죠. 맞죠? 근데 얘가 2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쭉쭉쭉. 오케이? 아, 이게 맞네. 여기가 마지막은 요 전에 2k-1 곱하기, 그치? 헤이, 잘 들어. 이게 잘 들어야 된다. 여기 헷갈려요. 다시 써줄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야. 봐봐. n은 k 플러스 1일 때야. 1 곱하기 2k 플러스 1이죠. 3 곱하기 2k죠. 5 곱하기 2k-2죠. 오케이? k를 넣으면 2k-1 곱하기 2죠. 오케이?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1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게 첫 번째 항이고, 헤이, 이렇게 해보자.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렵다잉. 잘 들어. 이게 첫 번째 항은 A1은 1 곱하기 2K 플러스 2 돼요.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K 돼요. 세 번째 항은 5 곱하기 2K-2 돼요. 그럼 K 번째 항은 규칙 봐.
1, 3, 5 쪼쪼쪼에서 2K-1 맞지? 그리고 이건 2씩 까져서 4. 그리고 AK 플러스 1이 몇이 되는 거? EK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돼? 그럼 여기 잘 봐. 이건 1 곱하기 2K, 3 곱하기 2K-2, 쭉쭉쭉 해서 2K-1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2씩 불러서 1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서 2K-1 그리고 2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돼? 그럼 얘가 요 새끼가 요 새끼였다면 3분의 K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면 맞죠? 그리고 더하기 얘가 1, 3, 5, 7, 9 그걸 다 더하라는 거잖아. 이 계산하면 홀수를 n개 더하면 n제곱이었죠. 얘는 k 플러스 1개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3분의 k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6, k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맞니? 그럼 3분의 K 플러스 1로 묶으면 2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하나 까졌으니까 2K 플러스 6 됐죠. 2K제곱 더해 7K 플러스 6이네요. 그죠? 1, 2, 2, 3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되네요. 끝났네요. 통분 묶고 됐네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성립.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오케이?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야. 터프. 될까요? 돼요? 한번 더. 잠깐만. 대수증명. 부등식.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아, 세 번째구나. 부등호 성립 증명이야. 될까? 부등호가 성립하는 걸 증명할 건데, 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자, 기본 골자는 똑같아요. 투항 성립 검사하고, K번째 성립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성립하면 증명하는 건 맞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관점이 들어온다는 거야, 봐봐. 내가 A가 B보다 작은 걸 보고 싶어. 오케이? 근데 A랑 B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들었던 거. A식과 B식을, 얘네 둘을 비교하기에는 좀 까다롭더라고.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식의 형태가 달라. 하나는 다항식인데 다른 하나는 지수식이야. 다항식이랑 지수식 갖고 비교하기 힘들거든. 뭐 하나는 뭐 지수고 하나는 로그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쨌거나 막 차수가 높은 막 다항식이거나 뭐 그런 류야. 식의 형태가 좀 다르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식이 되게 복잡한 형태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기엔 되게 까다로웠어. 돼? 오케이? 그런 형태들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A보다 조금 크거나 같은 C를 만들어. A를 막 변형시켜. C를 만들어 놔. 오케이? B를 막 변형시켜. 그래서 B보다 조금 작거나 같은 D를 만들어 놔. 오케이? 그럼 여기를 보자는 거야. 여기가 C가 D보다 작으면 A는 C보다 작잖아. C는 D보다 작고 D는 B보다 작잖아. 아, 그럼 A는 B보다 무조건 작겠네. 이런 구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변형된 식이 좀 4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부등식에서. 알겠니? 자, 볼게요. 터프 중에 하나도 풀 거고요.
터프네. 터프 두 개랑 그러면 고전 하나 가보죠. 쉬운 것부터 먼저 가볼게요. 바이상의 자연에서 N에 대해서 이 N승 이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거래요.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투항 몇이야? 4 이상의 자연수면 초항은 뭐야? 얘는 4이트. 그죠? 좌변 2의 4승 16이야. 그죠? 우변은 4의 제곱 16이야. 그죠? 좌랑 우변이랑 같음으로 성립. 그죠?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같으니까 되는 거죠. 돼요? 두 번째. n은 k일 때. 이거 써주면 좋아요. k는 4분의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돼요? 2의 k승. k제곱보다 커놨다. 이미 성립함을 가정합시다. 돼요? 될까요? 자, 세 번째.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2의 k 플러스 1승이 결국엔 뭐보다는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커 낮음을 보면 되는 거잖아. 자, 바로 보기가 힘들다고. 지수식이고 다항식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얘는 2 곱하기 2의 k승이지. 그러면 2의 k승은 k제곱보다 커 낮다면. 그럼 2k제곱보다 커 낮지. 맞아? 얘가 얘보다는 크면 큰걸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2k제곱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그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 오케이? 2고 그럼 얘가 k에 관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k가 1일 때지. 맞아? 그럼 여기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더 빼기 1 맞아요? 7이죠. 그럼 다 7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k제곱 마이너스 k, 2k 플러스 1은, 2k 마이너스 1은 항상 0보다는 커요. 그죠? k는 4보다 커 낮을 때. 오케이? 이므로. 오케이? 2k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2의 k 플러스 1승 몇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크어 낮다. 오케이? 성립 증명했죠. 따라서 4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오케이? 될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두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n은 2보다 크어 낮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걔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들어요. 2보다 커 같은 모든 자연수 n이래. 들어. 첫 번째. n은 2일 때부터죠. 초항 n은 2죠. 가능해요? 좌변은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맞죠? 그러니까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야. 그죠? 우변은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야. 그죠? 크다. 그죠? 성립. 맞죠? 됐죠? 자, 두 번째.
어렵다. 잘 들어야. N은 K일 때. 그리고 K는 E보다 커 같은 자연수야. 맞죠? 네.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K가 K제곱보다 큼을 성립함을 가정하자고. 되니? 돼요? 들어? 세 번째, 이게 문제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K 플러스 1번째는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K 더하기 K 플러스 1. 그게 결국엔 나는 뭘 볼 거야?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걸 보는 거죠. 잘 봐.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좀 많이 달라 보여, 그지? 많이? 잘 들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말이야, 그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말이야, 그지?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어렵다. 얘랑 얘랑 곱해볼게.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한 거. K 플러스 1,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맞죠? 그리고 얘랑 얘랑. 케이 플러스 1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K. 될까요? 될까? 마지막, 예. K 플러스 1분의 1 곱할 K 플러스 1이니까 1이야. 그치? 돼요? 될까? 잘 봐. 그럼 여기가, 얘가 K제곱보다 커 났다면, 크다면, 얘가 K제곱보단 크다면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해서 K 더하기 1보다는 큰 거 맞죠? 맞아요? 네. 근데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할 거야. 돼? 잘 들어.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아니다.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1 더하기 여기였죠? 여기까지 맞죠? 아니? 빼기. 예.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을 보자고. 될까? 그러면 이거, 이거 죽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죠? 1, 1 죽일 거야. 맞죠? 그리고 K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남았어. K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뭐 잘못 간 거 없죠?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K 빼기 2K잖아. 맞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얘랑 얘랑 곱하면 K 플러스 1 빼기 그러니까 K 플러스 1 하나 나오니까 K 요거 하나 죽죠. 맞죠? 맞아요?
잠깐만. 어떤 문제였지? 영문제다. 잠깐만. 어? 예지. 아, 나쁘다. 아, 헤이. 그러니까 이게 방금 너도 봤듯이 되게 까다롭잖아. 그지? 저 요거까지 쓸게요. 잘 들어? 자, 요게 헤이 형아 잘 봐. 얘가 말하고 있는 게 2분의 n, 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이걸 넘긴 거야. 될까? 넘기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분의 1 2 n제곱 곱하기 n, n 플러스 1분의 2, 즉 n 플러스 1분의 EN 보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좀 쉬워지겠다.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 이쪽으로 하면 좀더 편해라고 써 있을 거야. 문제를 보면. 자, N은 K일 때. 오케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이. K 더하기 1분의 2K가 성립함을 가정하는 거죠. 돼요? 오케이? 됐어? 자, 세 번째.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맞니? 오케이? 그럼 걔는 얘가 얘보다 크다면 그럼 K 플러스 1분의 2K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한 것보다는 크다면 근데 이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잖아.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과 뭘 비교할 거야?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를 비교할 거야. 맞아? 즉, 통분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2K 플러스 1, K 플러스 2. 빼기. 2K 플러스 2, K 플러스 1. 됐죠? 됐나요? 자, 얘 볼게요. 2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K. 5K 더하기 2. 맞죠? 빼기. 2K 제곱 2K 더하기 4, 2K. 4K 플러스 2. 그죠? 2K제곱, 2K제곱, 2, 2, 5K 빼기 4K, K. 맞죠? 오케이, 이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네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죠. 끝난 거죠. 오케이? 될까? 오케이? 할수 있겠어? 어렵다, 그지? 자, 마지막.
배수 중량. 오케이? 어떤 식을 줘요. 얘가 누구누구의 배수임을 증명해 달래. 오케이? 방법 없죠? 얘를 뭐 F를 별로 이 식을 별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묶을 수 있을 만큼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토플 문제만 한번 해볼게. 잘 들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묶어야 되는 거야. 2에 n 플러스 1승 더하기 3에 2n 마이너스 1승. 저 지수식이. 7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게. 언뜻 봐도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은 몇일 때? 1일 때. 2의 제곱 더하기 3의 1승, 그죠? 은4 더하기 3이라서 7. 7은 7의 배수니까 오케이, 성립. 됐죠? 두 번째. n은 k일 때.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 7의 배수입니다라고 쓰려면 그게 이렇게 써준 거지. n은 자연수. 성립함을 가정합시다. 돼요? 자, 세 번째. 잘 들어. 여기가 포인트야. n은 k 플러스 1일 때. 2에 k 플러스 2승 더하기 3에 2k 플러스 1승이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얘를 써야 된다니까? 그럼 잘 봐. 2 곱하기 2에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잘 들어. 여기서 잘 들어. 으씨, 이거 어떡해. 얘는 9잖아. 얘는 2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얘를 2 더하기 7로 쪼개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9를 2 더하기 7로 쪼갤 수는 있죠. 왜? 2 때문에. 2의 k 플러스 1승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그리고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을 따로 갈수 있는 거죠. 이해 가요? 아니, 그러니까 2 더하기 7로 이렇게 쪼갰으면, 하영아, 2, 그러니까 천천히 가줄게. 그럼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그죠? 맞죠? 그럼 2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더하기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됐죠? 분배해줬어요. 그럼 얘네들을 2로 묶을 수 있잖아. 이제 억지로 묶기라는 게 이거야, 하영아. 되니? 됐어요? 그럼 얘가 7n이었던 거죠. 얘가 7n이었죠, 우리. 그리고 얘는 7 곱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러니까 7로 묶이죠. 2n 더하기 3의 2k 마이너스 1승. 오케이, 7로 묶게 된다, 그치? 성립. 하면서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치, 얘는 7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죠. 오케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 지금 했는 방법은 계속 똑같아요. 추항을 성립하고, 확인하고, 그죠? k번째 성립 가정하고, 그거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이게 다야. 알겠지? 근데 이제 주로 빈칸이 나오는데, 그 빈칸을 하려면, 증명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빈칸을 찾기가 쉽거든. 빈칸만 잡기는 힘들다고. 오케이? 오케이? 빈합법 엔딩.